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근데 언니로 왜 이렇게 답답하냐? 왜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그런다. 미련하지. 미련한 짓 하지 그만하지. 어? 미련한 짓 그만하지. 자꾸 이러면서.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불쌍해. 네. 오, 이렇게 언니 일찍 결혼하셨어요, 혹시? 네네. 응, 왜냐면 내가 팔자에도 없는 결혼을 너무 일찍 하면서, 네. 결혼을 원래 서른 넘어서 하셨어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40대 되셨잖아. 네네. 어? 근데 너무 팔자에도 없는 결혼을 빨리 잡으면서 왜 사람들한테 개무시당하고, 응? 네. 언니는 여기로 오기로 화기로 가득 차 있고. 맞아요. 어? 그러면서 솔직히 이혼수가 이미 10년 전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왜 그거를 안 잡았을까 하는 나는 의문점이 드네.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일단 애들도 있고, 제가 또 자존심이 강해서 또 진영에도 말을 못하고 친구들한테도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요. 아, 이혼 뭐 이런 거를? 예, 아니면 남편이랑? 네, 예, 모든 걸 다. 이혼도 못하겠고 남편의 그 생활도 저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있거든요. 근데 언니네가, 네. 진짜 희한하다. 남편분도 옆에 누가 있어 보이고 언니도 옆에 누가 있어 보이는데? 아, 예, 예. 남편이 일단은 집안에서 반대하는 연애로 결혼을 했거든요. 네. 연애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편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남편이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돈은 잘못이나 예, 언니도 돈은, 피고? 아, 예, 예. 이게 뭐야 이게. 왜냐면은 저도 어느 정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쵸. 애기들 데리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돈을 안 주고 나가서 바람을 피면서 아예 안 줘. 예. 이혼을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혼하고 싶으니까 안 주는 거야? 예. 그럼 언니 뭘로 생활해? 그래서 제가 저도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이제 작은 용돈을 받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럼 그 돈 받아서 아기 키우셨던 거예요, 그동안에?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돈이 없어 보이지가 않아. 예, 언니네. 돈을 잘 벌어요. 그치, 언니네. 네. 못 사는 집은 아니야. 예, 네, 예. 네. 근데 어떻게 이혼 안 해준다고 돈을 안 주기 시작을 하신 거야? 예. 네. 아, 이거 뭐, 이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애들 때문에 계속 제가 참고 살고 있는데, 돌아오겠지, 오겠지. 예전에는 좋아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진짜 남편이 많이 저를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정에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남편이 완전 다른 쪽으로 미쳐서 지금 저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남편이 저는 언젠가 돌아오리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아니야, 그건 언니 착각이야. 안 돌아와. 돌아올 부분이 아니야. 왜냐면 너무 곰 같은 내 와이프가 싫대. 언니가 이렇게, 네. 버팅기기 시작을 하시면서, 네. 오히려 남편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마음이 더 멀어졌어. 이제는 질려버린대. 근데 언니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언니 이거 사랑 아니야. 오기야. 네, 그런 부분도 있죠. 시댁에서, 사이가 안 좋아, 시댁이라? 시댁도 처음에는 이제 자기 아들이 잘못한 걸 알고, 아들 많이 이제 남으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맞아. 자기 아들 언니 탓을, 예, 하겠지. 네가, 예. 어떻게 했으면 남편이 밖으로 맞아요. 도냐. 그러면서 언니 완전 무시하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고, 네. 언니는 그 자존심에, 언니 아까 자존심 강하다고 했죠? 네, 네. 자존심에 남편 엿 먹어봐라 이러고 안 놔주는 거야. 근데, 네. 난 이게 미련한 짓 같아. 왜냐면 언니 웃긴 게, 저쪽 남자친구 지금 있다라고, 나도 남자 하나 보이는데, 네. 그쪽도 사랑이 아니야. 네, 거기도 가정에 있는 남자예요. 아니, 언니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가 않다고. 맞아요. 돈 때문에 만나는 거야? 예, 예. 어차피 이 사람은 나랑 이루어질 사랑이 아니니까. 네.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선택을 했었냐. 애들 또 지금 한참 그 사춘기에 이제 막 지나고 이제 한참 공부할 때인데 또 이혼은 애들 또 싫어하고. 아니야, 언니. 네. 그걸로 핑계 삼아서 언니 인생 조지지 마. 언니는 그냥, 남들한테 내 자존심에 나 이렇게 어린 나이에 반대로 불구하고 이거를 선택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를 잘 살고 싶었는데 그게 아닌 거를 남들한테 보이기 싫은 것 뿐이야.
그냥 미련한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자존심? 네. 그거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나마도 좋게 좋은 맛 먹고 있었던 남편도 네. 오히려 더 바깥으로 돌게 만들어버린 거고 그리고 언니의 그 오기찬 행동으로 곰같이 미련하게 집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시댁 그쪽에서도 무시당하는 거야. 근데 왜 그 무시당하는 생활을 왜 해? 저는 돌아오리라고 믿고 있거든요. 이미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미 마음이 완전 접어졌는데 완전 뭐 보적을 쓰던가 뭐 안 돼요? 나는 이거 군 열 번 해도 남편 마음 못 돌려요. 왜냐면 돌리기 위함에는 언니 이만큼이라도 뭔가 미련이 있거나 네. 언니한테 좋은 감정이 있어야 네. 그거를 씨앗을 토대로 끌어오는데 네. 전혀 없어. 그냥 남이야. 언니를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가 않아. 관계도 안 하신 지 엄청 오래되셨죠? 네, 맞아요. 커봐. 거의 집안에서 남남으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냥, 그냥 각방에 그냥 같은 네. 공간만 있을 뿐이지 전혀. 그리고 뭐 여지껏 이런 한 푼 안 줬다라고 해서 네. 언니가 다른데 이것도 알지 않아 혹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언니가 돈 벌어서 생활하는 줄 아는 거야? 네네. 관심이 없구나. 만약에 네. 남 언니가 바람을 폈다라고 해도 개의치 않아. 그걸로 그냥 빌미 삼아서 이혼 소송할 걸? 나 같으면 이러고 안 살아. 왜 나한테 미련도 1도 안 남은 남자를 갖다가 언제 돌아오지 않을까 그 희망 갖고 언제까지 살 거야? 왜 언니도 이제 40대 초반밖에 안 됐잖아. 제가 또 직장 생활을 오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도 없고. 아니 남편이 이렇게 잘 살잖아요. 네네. 어? 그러면 언니가 그동안에 20년 동안 노력했던 게 있으니까 언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네. 인정이 돼요. 그럼 위자료도 받을 거고 난 네. 그걸로 언니 음식 장사나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응. 아휴. 미련한 지 그만하래. 도저히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을 되돌아오게? 예, 네. 아니 이미 너무 오래 지났어. 차라리 그 처음 시초가 됐을 때 찾아오지 그러셨어. 그러면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어요? 당연하죠. 이거는 언니가 고집 부리지 않고 하더라도 예. 법적으로 아마 인정이 될 거야. 예. 언니가 주부 생활하면서 같이 생활했잖아요. 애들도 키웠잖아. 네네. 그리고 생활비를 안 줬다며. 네. 그럼 언니가 그쪽에서는 일을 해서 네. 번 걸로 알고 있잖아. 네. 어쨌든 남자를 만나서 돈을 벌어오든 어? 언니가 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든 어쨌든 언니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 네. 그게 인정이 아마 될 거야. 아,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애는 제가 키울 수 있을까요? 언니 다 큰 애들을 갖다가 뭘 내가 키우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야, 2, 3년만 지나면 애들 다 독립할 건데 네. 걔네들은 솔직히 별 관심 없어.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든 내 아빠가 어떻게 살든 별 관심 없어. 그냥 지들 빨리 커갖고 네. 빨리 자리 잡아갖고 각자 가정 이루고 싶은 애들이야. 왜? 언니가 얼마나 곰같이 미련하게 했으면 내 엄마가 미련해 보일까 애들마저도. 왜 저렇게 쓰잘데기 없이 아빠한테 당하고 있을까? 처음엔 불쌍하다가 이제는 머리가 크니까 엄마가 미련해 보여. 이제 그만하래. 네. 이거 아니야. 언니 이제 꽃 같은 나이에 왜 그러고 살아요? 어떻게 이혼하면 홀로 쓰기가 제대로 될까요? 할 수 있어. 겁먹지 마요. 네. 아니 돈이 없어서 생활비를 안 줘서 다른 남자한테 돈 받아 쓸 용기가 있으면 왜 생활 못해요? 네. 안 그래? 그렇잖아. 이 사람을 사랑을 해갖고 내가 만난 거면 또 이해를 해. 네. 생활비를 타려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 그만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언니 용기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네. 나는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그게 답인 것 같아요.